네, 안녕하십니까. 네티즌 여러분,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4년도 10월 10일, 예, 10땡입니다. 10땡.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? 7땡, 응? 10땡, 9땡,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? 8땡. 예, 오늘은 이제, 그래서 이제 24년도로 치면 이제 오늘이 283일째 되는 날인 것 같고, 지금 시각은 저녁 한 6시 반은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이렇게 구름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잠시 나왔습니다. 아유, 그래도 이렇게 또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은은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, 예. 전체적으로 노을이 이렇게 예쁘고, 요즘은 이제 6시만 되면 해가 지평선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가지고 안 보입니다. 해가 지면 이제 바로, 예, 햇빛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. 저 멀리 구름 예쁘죠? 예. 둥실, 둥실 떠가는 저 구름. 예. 노래 가사에 구름 나그네라고 있잖아요. 구름 나그네. 오늘 구름 나그네에 해당되는 저녁 노을 풍경이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찍으니까 예쁘네. 이제 요럴 때는 여기 아래 하단 부분이 지금 현장의 모습하고 같기 때문에 하단 부분을 노출 락을 시켜주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위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. 노출 락 시켰던 전체적인 분위기. 현장의 분위기하고 똑같습니다, 지금. 이렇게, 요런 방법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서해바다 저녁 노을 풍경이 되겠습니다. 저기 부장교에 가서 이제 배하고 구름하고 같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바닷물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네요. 계속 빠져서 나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이 시간대에는요. 이제 내일이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주말, 금요일이 되고 날씨는 계속 좋아질 거로 예상돼서 많이들 가을 여행을 가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충남 서산에 간호로 철새 도래지길에는 수천 마리의 철새와 가을 코스모스가 장장 11km나 심어져 있어가지고, 그 다음에 황금들녘이 끝이 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을 한번 오시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농촌 가을의 모습, 대한민국의 가을 모습을 단풍하고는 또 다른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평생 못 잊을 인생 여행길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저녁 노을 풍경 2단으로 오늘은 이렇게 다 봐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